국물이 이래 나올 수가 없다. 깊다. 김치도 겉절이식으로 나오네. 가게 오시면 특이한 게 장어탕, 가자미탕, 아고탕 있어요. 왜 이렇게 메뉴가 국밥이 있냐 물어보니까 여기는 아버님이 또 밴일을 하시고 어머님도 부산에서 국밥집 하시다가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콜라보를 하셨다 하더라고. 쑥도 이렇게 양파 쑥에다가 근데 어머님 솜씨가 진짜 좋으시네요. 냄새고 이렇게 맑게 하는 건 없다. 맞아. 쫀쫀쫀쫀하네. 진짜 괜찮다. 야, 김치 죽이네. 수원맛집이 내가 잘했지. 진짜 수원맛집이야. 맞아. 그것도 엄청 야들야들하네. 그게 냄새가 없다. 네. 냄새가 없어. 수육이 죽이는데 또. 아, 그냥 밥 두 그릇 가게다. 한 그릇 안 된대. 밥 두 그릇 밥인데. 네. 또 하나 더 넣는 거지.
예. 아, 더 시켰어요. 아, 더, 두 개 더. 어머니, 김치 왜 맛있어요? 맛있습니까, 엄마요? 어. 엄마 좀 더 드려요, 김치야. 김치 맛, 예. 그냥 맛있어. 겉절이 식으로 담아 주는데 잘 없는데. 부추도 많이 넣어. 아, 이 힘이 더 세지면 안 되는데, 이거. 나는. 부추를 이제 가득 넣고, 어? 먹으면 안 되는데, 이제. 진짜 수원 맛집이네요. 지나가다가 발견하신 거예요? 그래. 여 밑에 자자 자대나 놓고. 네. 방문 닫더라고. 잘 욕을 먹으러 간다고 올라갔지. 그래도 아버님도 배를 타시니까. 어, 장어탕도 팔고 가자미 이런 것도 팔고.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좀 먹어. 아. 진짜 생각지 못했는데 맛있네. 아우, 그것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이 수육이랑 돼지국밥 콜라보로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풍미가 깊고 맛이 두 배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. 특히 김치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국밥은 잡내 없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여기 또 장점은 앞에도 방어진 항이 있어요. 그래서 드라이브도 하시고 데이트도 하시면서 국밥 한 그릇 드셔보면 어떨까요? 어, 진짜 우리 삼촌 덕분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도 좋은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맞아, 어떻게 알아요? 저 양기철 실험부. 주영이 얼마 전에 파견 갔잖아. 네, 맞아요. 지금 실험하고 있어? 네, 찍고 있어요. 찍고 있어, 나와도 돼? 네. 울산 이름 뭐예요? 너 혼자 실험해, 지금 여기서? 아니, 울산 뭐라고? 실험 뭐 물 빼고 싹 해요. 다 실험 뭐야? 그럼 삼촌 알잖아. 저는 저 알아요. 그래, 주영이 삼촌이잖아, 나. 아, 맞다. 그래. 1.9만명이네요. 그래. 구독자 구독했어요. 그래. 뭐 잡으러 왔어? 저희 물고기요. 잡혀? 아직 안 잡혀. 그래, 느긋하게 해. 그래, 주영이 실험 하면 잘하겠지? 주영이 잘해요. 맞지? 주영이가 그 덩치 크기보다 잘해요. 주영이가 실험하시 더 잘할걸요. 지금? 진짜? 그 실력 주영이가 에이스예요. 주영이가 감독님이. 주영이. 야, 하자 구독자 1.9만명이시네. 잡아! 와! 그래, 재밌게 낚시해. 네. 삼촌 갈게. 안녕하세요. 우리 유튜브 나왔어.